오래 하면은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그럴까요? 앞으로 1시 되면 무조건 땡. 1시 되면 땡 하고 끝낼게. 자, 여기 인도 날씨. 터키가 되게 힘들죠. 힘들게 가고 있죠. 강철이 많이 모자르고. 자원이 너무 없어. 얘는 이게 이번 버전 와가지고 생긴 것 같지 않아? 원래는 나오긴 나왔는데 자원이 없어서도. 이게 이번 버전 와서 게임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 옛날에는 이 공장만 있으면 나오긴 나왔거든? 근데 이제는 자원이 없으면 아예 안 나오네. 아, 이 인도 아직 안 망했어요. 근데 밤에는 조용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밤엔 조용히 해야지. 에티켓이잖아, 기본적으로. 요건 다 끝났네. 전멸, 전멸. 뭐, 이게 들어오면 내가, 나한테 이득이죠. 왜냐면, 얘들 병력이 다 죽는 거니까. 우리 병력은 살아있고. 결국은 이기는 건 내가 이기는 거니까. 이거 잡자. 근데 포위할 때는 이거 선봉으로 안 해야겠어. 느낌이 선봉으로 하면은 더 안 먹히는 것 같아. 더 못 먹는 것 같아. 선봉을 다 끄자. 선봉은 이제 무리해서 들어가는 거라 방해할 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선봉을 하지 말고 그냥. 그래서 이제 1시 넘으면 조용조용히 얘기할 거예요. 원래 제 목소리대로. 원래는 제가 조용히, 원래 진짜 조용하게 방송하는 스타일인데 요즘 많이 초심을 잃고 너무 흥분하고 있어. 그리고 깡보병이 좋다 그러던데. 이거 포병이 별로 안 좋고 그냥 깡보병이 좋대요. 카페에서 읽어보니까, 편지 읽어보니까 깡보병이 좋대. 포병을 빼라 그러던데. 포병을 그냥 빼버릴까? 깡보병이 좋대. 알보병. 그 여기는 포병 지원 중도 있으니까 뭐 이 정도. 아, 지금도 조용해요? 더 조용해야 돼. 원래 내가 이거보다 더 조용했어. 조용해야 되죠. 네, 너프 먹어가지고 저도 봤어요, 그거. 너프 먹어서 깡보병이 좋대요. 그리고 전차는 이게 전차가 이렇게 하지 말라던데. 뭐 막 섞던데. 여러가지로 기갑 좀 섞고 막 그러던데. 이것도 한번 딴 걸로. 근데 기갑 이런 게 없어, 내가. 개발이 안 돼 있어가지고. 개발을 한 다음에 뽑죠. 아니야, 알보병으로 한번 해볼게. 지금 너무 효율이 안 좋은 것 같긴 해. 예전보다는 막 무적의 느낌이 안 나. 예전에는 되게 셌었는데. 이거 빨리 먹고 이거 도와주자. 기계화 사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제 업이 돼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밀어야겠지? 자유프랑스가 드랍을 했네. 여기는 뭘 못 막고 있는 거야? 라인이 너무 길어졌는데? 또 드랍한다. 그만 좀. 님들아, 그만 좀. 여기 다 끝났나요? 5만이 끝났어요, 클레임이. 저 5만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번에 전멸시키고. 또 드랍했네. 여긴 벌써 이만큼 밀었네. 요만큼. 여기서 라인 펴서 요렇게 내려갑시다. 아, 이 집에서 다시 그려? 14개라고 돼있네. 요거 좀 먹고. 요렇게 밀까요? 왜 사우디가 항복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도 영국이 이렇게 들어갔어. 뭐야, 이거. 죽여버려. 얘 짜증나게 하네, 진짜. 매너가 없네. 매너가 더러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맨날 이때 실시간으로 하니까. 빨리 보고 싶으신 분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의 작전은 여기를 막고 있으면서 우주방어를 하면서. 우주방어 테란 아시나요? 우주방어 테란? 모르시나? 모르시려나? 요즘 사람들은? 여기 우주방어 하면서 나는 이쪽을 밀려고 했더니 작전이 엉망이 됐어. 동남아시아. 근데 독일이 왜 수입이 됐다 안 됐다. 독일이 된다. 왜 강철이 수입 안 됐다 됐다 하지? 왜 소비에트가 수입을 안 해주지? 수출을? 폐쇄 경제로 돌아섰네, 소비에트가. 야, 지금 나밖에 수입할 사람이 없는데 폐쇄를 한단 말이야? 너무하다, 야. 오히려 그냥 폐쇄해버릴까? 우리도 잠글까요? 세국정책으로 나갈까? 잠그고 자원을 우리가 얼마 수출하고 있지? 수출이 없... 수출 많이 되고 있는데. 근데 잉여가 많아가지고 지금 알루미늄이랑 강철이 부족하거든? 근데 이거 수입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네. 연합이 아니라 어디가. 딜레마다. 강철 수출 그나마 하지 말까? 예멘, 몽골, 신장, 핀란드한테 수출하고 있는데 이걸 잠글까? 잠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생산이 254개고 부족이 155개니까 수입이 안 되면 그냥 잠가버리고. 이거는
수출을 하면 대신 이제 민간 공장이 늘어나죠. 수출을 하면 수출하는 품목당 민간 공장이 늘어나는데 민간을 작업 제조하고 자원도 작업 제조한다는 이미지. 아, 폐쇄로 가보자. 총동원요? 여기는 글쎄 여기 이집트 아 여기도 요걸로 요만큼만. 아 왜 라인이 이렇게 쪼개지냐? 요렇게 요거 하나 먹어주고 뭐 어쨌든 이스탄불까진 갔어. 갔고 본토도 막는 분위기고 인력은 날아가고 있긴 있는데 예, 강철 아까보다는 많이 줄었죠. 98개 필요합니다. 98개. 자급 자족해야 돼. 에이 자급 자족해야 하다니. 이거 뭐야 이거. 아 여기도 라인이 거시기하다. 이거 라인을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 밑에서부터 올라가자. 라인을 빼고 여기서부터 라인이 너무 길어서 그래요 지금. 여기까지 아 사우디 이제 행복했네. 어우 오래 걸렸다잉. 영국만 남았니? 오만이랑 영국. 오케이 오케이. 유럽 원정국인데 유럽을 못 가고 있네. 자 예멘도 이젠 정당화. 오만 때릴 수 있거든요. 오만에 전쟁 걸어놓죠. 선전포고 전쟁. 라인 지우자. 지우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들어가고 돌아서 여기 칠게요. 오만 연합군에 가겠습니다. 이젠 인력이 없네. 필요하다는 복무였죠? 모든 성인 복무. 성인이면 다 긁어와. 성인을 다 징집해버려. 5만 6만? 아이 진짜. 아 왜 그래요. 내가 그런 아재개그를 너무 우습게 보신다. 너무 우습게 보신다. 저 제 개그로 얘기하면 아시죠? 5만한 5만입니다. 5만은 5만하다. 6만은 아닌데. 오만한 오만. 예민한 예멘. 어? 델리 만주. 라인 뒤로 남겼네. 얘는 막 전차야. 막 뚫고 가. 전차 아닌데? 자, 20개 사단. 금방 나와요. 사우디아라비아. 어우씨 모래폭풍 봐라. 사람이 살 땅이 아니야. 자 정비 중대. 정찰 중대. 그리고 우리가 아까 기관 뭐 어쩌고 저쩌고 만들려고 했는데 뭐가 필요한 거야? 폰은 있고 끈글이 다 올렸고 기갑 차량 다 있는데?
차량을 얻고파? 뭘 만들어야 되지? 근데 왜 아까 슬롯에는 왜 없어? 공공결이 아씨 하나도 안 올렸나요? 전 파괴로 할게요. 여기가 그 근접 지원이 많으니까 파괴로 가고. 이거 왜, 아 여기 기동대대에 있구나. 그래 그러면은 기계화 보병이랑 기계화 사단 그리고 또 뭐 넣을까? 또 뭐 넣지? 이거 왜 뒤로, 아 보병대 여기 있네. 대전차? 대전차가 별로 이점이 없다. 대전차 이점이 없는데? 그냥 보병? 두 개만? 이렇게? 전차 20 맞는데? 전차 다섯 대? 기계화 보병 셋, 그냥 보병 둘. 몰라, 대충 만들어 봐. 근데 전차가 나 안 나올 것 같아요, 시간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 충원이 다 됐는데 막힘. 수도에서 보급이 안 됨. 막혔다고? 어디가 막혔어? 다 파란색인데? 여기가 안 되는 뜻인가? 이거 왜 작전이 왜 발동이 안 됐죠? 스탠바이만 해놓고 가지 않았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20개 사단 중에 한 2개 사단만 빼고 갑시다잉. 야 상륙 저주군이 엄청 많아. 여기서부터 상륙을 결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힘내라 힘. 파국이야? 네, 이거 호위 마지막 편이 될 거예요 아마. DLC 추가되기 전까지는. 지금 뭐 스텔라리스 유토피아도 나온다 그러고 쿠킹도 나온다 그러고. 쿠킹도 나왔죠? 할 게 많아가지고. 아 진짜 내가 게임을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오늘 그 파이트클럽도 올라갔는데 지금 틈틈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다가도 가겠지. 일하다가도 조금만 시간 있으면 빠르게 집에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한가할 때 녹화하고 있어요. 아유, 이거 싸먹혔네. 여기 뚫어, 뚫어, 뚫어. 뚫어야 한다, 살려야 한다. 라이언 일반 구하기. GHI급, JKN급. 죽는다. 살렸다. 네, 파이트가 재밌더라고요. 예. 잘 만들었어요. 못해. 아, 호주야, 웬 또. 아, 여기 캐나다 자치면 뭐야, 이거. 반전해야겠는데? 야, 잠깐만. 작전을 캔슬하고. 반전한다. 호주는 심지 땅에 권리가 있다. 아, 여기 뒤에가 뚫려.
이래서 제해권을 장악해야 된다는 얘기야.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지상지원. 뒤가 막히면 보급이 안 되니까. 아, 파이트 클럽이 아니고 펀치 클럽. 펀치 클럽. 네. 파이트 클럽이 아니고 펀치 클럽. 펀치 클럽이란 게임이 재밌더라고요. 그 싸요. 여러분 한번 구매 할인할 때 할인하면 더 싸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펀치 클럽. 파이트 클럽이란 영화도 재밌죠? 파이트 클럽 재밌는데. 뭐 영국 땅이야 이게. 다시 인도가 인도 땅이요. 이게 영국 땅이야. 인도 땅, 영국 땅. 다시 반전. 이들도 반전. 사우디바 다시 밀고. 밀고 다시 밀자. 하... 뚫리면 안 되는데. 자, 아브로 링컨. 링컨까지 다 올렸죠, 전폭기는? 됐어. 잠수함용으로도 만들었고, 교디도 올렸고, 핵도, 핵이 아직, 핵탄두가 아직 안 나왔는데, 핵을 써야 되는데, 다 개발했는데, 산업병 개발. 핵탄두 개발이 얼마큼 남았나? 원자로가 원자로 위로 올립시다. 원자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밀었고. 아, 없어. 이거 봐. 이게 왜 보충이 안 되냐. 터키도 내가 직접적으로 지휘를 해야겠어. 애들이 컨트롤 너무 못한다. 또 드랍. 여기 다 밀었는데. 여기도 밀었고. 인력을 투입하면 안 되는 건 없네. 사람이 죽어서 그렇지. 이거 많이 나왔어. 이게 막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임들아, 임들아, 여기 좀 빨리. 여기까지 밀고 후퇴하자. 후퇴해서. 여기까지 밀었으니까 후퇴해서 다시 여기 밀자. 배우가 끊기면 안 돼요. 됐죠? 어, 소비에트가 도와주러 왔다. 어, 땡큐. 땡큐 소비에트. 소비에트도 바쁜데 지금 싸우느냐고. 그나마 이게 하초바이오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동맹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 한번 코어 끼면 영원히 코어 낍니다. 끝날 때까지. 서로 못 나가죠? 소비에트가 도와주러 왔네. 이 맛에 스탈린 친구 하는 거 아닙니까? 히틀러는 잘 안 도와주더라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역시 스탈린이다. 스탈린 성님이 1위가 있어. 기반시설 파괴.
환상인물 왜 이렇게 쿵거리냐 새벽에. 아, 층간소음 진짜. 중동 레슬링 하나? 프로레슬링 하나? 프로레슬링? 어차피 인력이 서로 바닥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누가 사람을 많이 태우냐가 문제지. 우리 아직 통징집이 남았다. 통징집 하나만 여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안 먹힐 것 같고. 이거 우선도 줄일게요. 너무 보충, 너무 여기에 뽑는 거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 보충은 안 하고. 지금은 뽑을 게 아니야. 지금 있는 걸 잘 지켜야 돼요. 또 달아? 영국 얼마나 죽었냐고요? 영국 놈들이 1밀리언. 우리보다 조금 죽었네. 근데 쟤들 독일한테도 털렸을 거야. 아따, 다 막히는 거 봐라. 요거는 요거 전멸시킬 수 있지 않나? 한참을 포위하고 있었거든. 여긴 안 되지만. 싱가포르 라인 날리고 라인 연장하고 독일 항복했어요. 항복한 지 오래입니다. 요즘 싸 이 깨끗하게 싸 먹으면 게임 끝. 얼마 모자른 거야 지금 자원이? 야포는 2000개. 보병장비 너무 많이 남네. 바꾸자. 보병장비를 없애자. 근데 이게 이제 구장비 차이랑 신장비인데. 제일 많이 모자른 게 야포? 아, 지원 장비가 잘 모자르네. 이거 하나를 지원 장비 바꿀게. 생산이. 아, 강철 118개는 뭐냐, 진짜. 터 나온다. 네, 여장군 있어요. 유명한 여장군이래요. 또더라? 빨리 밀어. 공학자 등산가 레인저. 여장군으로 막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올라가야지. 아, 또 뒤가 막히겠다. 아이씨. 빨리. 빨리, 허리업.